철강 분야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가 오늘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이 철강사의 꼬리표를 떼기 위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 철강에 편중된 사업 구조에서 2차 전지나 수소 등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 시도가 예상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주력 산업인 철강에 친환경 소재라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